자, 왔다는 오늘 달려 달려 달려서 내연사 폭포, 보경사 폭포, 보경사 계곡, 아니면 각천계곡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다닙니다. 아, 내연산 보경 오토 캠핑장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캠핑장 들르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나갑니다. 아,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내연산 12폭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일단은 가기 위해서는 보경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경사 쭉 들어가면은 보경사가 나옵니다만은 보경사는 거쳐 지나가겠습니다. 보경사 경내에 엄청나게 큰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내의 경내에 건물들이 쭉 보이고요. 석탑도 보이고 그런데 지나갑니다. 어디로?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이렇게 수로에 물이 쭉 흐르네요. 저거는 왼쪽에 있는 계곡에서 물을 끌어다 이렇게 수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루 쪽에 계곡의 물이 좀 씨가 말랐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요 수로로 다 빼버렸어요. 보시면 것처럼 저 계곡 보세요. 허요예요. 허요. 물이 말라가지고 벌써 수로는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쪽으로 물줄기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계곡 모습을 쳐다보겠습니다. 올라가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엄청 많습니다. 뭔지 몰라도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벌레가 아무리 설쳐도 지나갑니다. 지나가. 물이 여기는 없습니다. 하루 쪽이라. 아까 수로로 뺀다고 했죠. 수로로 물을 빼버렸기 때문에 물이 하루 쪽에는 흐르질 않고 이렇게 조금만 보여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니까 물이 이제 흐릅니다. 여기 이제 졸졸이 아니고 콸콸이네요. 이렇게 콸콸 흐르는 물이 수로 쪽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맑아요. 밑에 고기가 다 보이네. 고기가 다 보이네.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 내연산 폭포 12폭포로 가죠. 근데 12폭포를 담으려고 그러면 등산을 해야 돼. 등산을. 그리고 이 트레킹으로 방금 들어온 보경사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연산 최고의 폭포 내연폭포까지 가는데도 거의 2.7km 트레킹입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차 안 갑니다. 그냥 조금 거리고 산 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완만한 길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에 가면은 땀 삐질삐질 흘립니다. 그래도 오늘 2.7km 왕복 5.4km 걸어서 가겠습니다. 제일 폭포가 앞에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바로 상생폭포입니다. 쌍폭포라고도 하고 쌍둥이 폭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있어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 쌍폭포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688년 정시안이라는 분이 상중일구의 상생폭포에 대해서 아자 쌍폭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쌍폭 이런 이야기를 듣나 봅니다. 지금도 쌍폭이라고 합니다. 쌍폭이라 폭포가 두 개 있다. 양쪽에서 논다. 양갈래에서 논다. 이런 이야기죠. 파리들이 너무 많아. 벌레들이 너무 많아. 손으로 더 쫓아봐야 될 벌레 없어. 그런데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가운데 중심에 있는 수심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폭포 소리는 크고요. 와우. 비가 따가울 정도로 폭포 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내연산 폭포의 제1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폭포를 아래서 봐. 이쪽으로 가면서 쭉 보면서 또 제2폭포를 찾아가겠습니다. 여기는 내연산 폭포의 제1폭포입니다. 멋있습니다. 내연산에는 이렇게 트레킹하고 나중에 알탕하는 것이 제맛입니다. 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연산 상생폭포를 보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생폭포 윗부분을 지금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제2폭포 보현폭포입니다. 보현폭포는 왼쪽에 있고 오른쪽으로는 보현사라는 쪽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와, 좋네요. 현재 기암 계속 사이에 폭포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카메라 촬영하는데 엄청나게 방해를 하네요, 저거. 아하, 그래도 카메라는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계속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행폭포 위쪽에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아,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떨어지면 물에 퐁당입니다. 헛디디면 퐁당.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폭포의 위쪽에서 아래로 지금 보현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벌레가 계속해서 날아다닙니다. 하하, 저거 오늘 카메라 완전히 그냥 촬영에 방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벌레 있어도 그래요. 마저 촬영해야죠. 사진으로 찍어봅니다. 위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보현폭포. 이제 세 번째 거 삼보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산 사이로 내려갑니다. 비탈길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삼보폭포냐? 인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은데 벌레는 계속 따라다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계곡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렇게 폭포 찾는데 쉽게 찾을 수도 있는데 숨어있는 폭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나왔는데 약간 약합니다.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벌레, 아까 그 벌레 계속 따라다닙니다. 일단은 계곡 폭포가 아닌데도 이렇게 물이 좋습니다. 엄청난 물이 콸콸콸콸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3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여기일까?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삼폭포입니다. 여기가 삼보폭포. 원래 물줄기가 세 군데에서 내려왔다는데 지금은 아마 열하게 보이는 것은 두 군데만 보입니다. 여기가 삼보폭포. 삼보폭포입니다. 삼보폭포. 아, 수심이 아주 깊어 보여요. 중앙에 가운데는 시뻘겋습니다. 보시면 저 정도 되면 보통 3m 이상 정도 되죠. 삼보폭포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좀 더 가까이서 가서 위쪽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예. 여기가 삼보폭포. 엄청 깊네요. 오, 가운데가 시뻘겋습니다. 완전히 바다입니다. 시내 같아요. 역시 내연산. 내연산 폭포. 이야, 보세요. 5m는 되어 보이네, 수심이. 눈대적으로, 눈자로 재니까 5m. 엄청납니다. 이야, 이거, 삼보 폭포. 기억하십시오. 수심 한 5m는 되어 보입니다. 제가 참고로 수영은 잘 못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깊은 곳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아, 좋네요, 계곡. 정말 좋네. 여기 들어가서 알창하기 딱 좋습니다. 일단은 살아나와야 되겠죠. 들어가서 폭포 이렇게 한 물줄기에 한 계곡이 이렇게 많이 녹이는 만생천번에 처음 봤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폭포, 삼복폭포를 보고 있습니다. 수심은 거의 눈자로 되면은 5m. 멀리서 카메라로 잡아봅니다. 아, 엄청나네요. 좋습니다. 여기가 삼보폭포. 자, 다음은 제4폭포. 뭡니까? 잠룡폭포입니다. 잠룡. 잠룡이니까 용이 여기서 죽으리고 앉아있다. 잠을 잔다. 이런 뜻인 게겠죠. 성찰하지 않은 용이 이 물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길다라고. 아, 좋아요. 그런데 오, 아슬아슬합니다. 오, 아래가 잘 안 보일 정도예요. 가까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벌레가 계속 방해를 하지만은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여기가 대삭폭포, 대사폭포, 잔돈폭포. 옛날에 여기에 사실 영화 만부근이 촬영됐던 곳입니다. 성천하지 못한 용이 여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혹시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풍폭포입니다. 바위 사이에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찾았습니다. 여기가 무풍폭포입니다. 무풍. 바람이 없다. 바위 사이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 벌레 끝까지 따라다니네요. 끝까지 따라다녀. 참 물은 막습니다. 자, 밑에 용수가 보이지 않아요. 바로 폭포 계곡 떨어지자마자 물이 쫙 흩어져 버린 거 합니다. 여기가 조금 무풍폭포. 약하네요, 약해. 자, 다음으로 갑니다. 엄청난 계곡. 자연이 만드는지 인도연이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겨져 있습니다. 어딥니까? 제6폭포, 관음폭포입니다. 관음폭포 한번 보이겠습니다. 어우, 관음폭포 아주 깊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고요. 아, 저기에 뭔 동굴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이거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이거 식으면서 이렇게 그러한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관음폭포, 뭔가 도인의 어떤 종교적인 냄새도 납니다. 뭔 동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동굴 안이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겠네요. 일단은 폭포만 보겠습니다. 아, 쌍폭이네요. 양쪽에서 물이 칼칼 내려옵니다. 물줄기가 양쪽에서 내려오고 폭포 사이사이에 구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물은 아주 잘 흐르고요. 수심도 너무 깊습니다. 3m 이상이네요. 색깔이 그렇게 딱 보입니다. 색깔이 딱 그렇게 보여. 여기가 관음폭포입니다. 한때 여기 조선시대의 겜제, 정선, 그림 그리 화가이시죠? 산수화. 이쪽 지역에 아마 현관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연산, 여기 올라오셔서 이 폭포들 보고 산수화를 그렸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제, 정선, 정시안 등 선조들이 왔다 간 장소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폭포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기가 가는 폭포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아주 깊기 때문에 수영에 서툰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가시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아주 물고기들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살짝 알탕할 때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탕도 했냐고요? 너무 더워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폭포에서 이제 마지막 7폭포, 여태는 끼기에는 가능한 마지막 7폭포가 남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자, 거기가 바로 가는 폭포 지나고 출렁다리 지나고 나오는 곳입니다. 네, 연산에 내짜 빼버린 연산폭포입니다. 연산폭포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저 폭포가 바로 연산폭포입니다. 엄청난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
밑에 가면 그냥 머리 깨지겠어, 머리 깨지겠어. 폭포의 물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높이, 30m 정도 높이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난 감탄사가 흘러나오네요. 옆에 있는 기암괴석을 보세요. 와, 신전이요. 용담이다, 용담. 아, 사이 사이에 불도 있고 암불. 이 위에 올라가면 신천대도 있고 학초대도 있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이미 옷은 완전히 땀에 범벅이 됐습니다. 폭포의 물에 범벅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2.7km 정도 끌어올라오느라고 완전히 범벅이 됐습니다. 머리에 완전히 빗물이 쭉쭉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연산폭포입니다. 연산폭포. 엄청난 물줄기가 이렇게 연산폭포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높이 한 30m 이상 됩니다. 저 수심도 용서가 이루어진 저기도 3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엄청난 깊이입니다. 아, 들어가기가 뭐 무서워요. 아무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수영이 좀 서툴러요. 와, 이거 보세요. 연산폭포 위에서 쏟아지는 저 물줄기 엄청납니다. 카메라 제대로 잡았습니다. 용서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연산 12폭포 중에 1폭포부터 7폭포까지 있는 폭포입니다. 8폭포부터 시작해서 등산을 위해 주변을 보겠습니다. 기암괴석입니다. 이렇게 연산폭포 바로 옆에 앞에 기암괴석으로 저렇게 엄청난 차견의 괴니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포의 물줄기를 보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서서히 찍어서 폭포의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길게 촬영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냥 카메라를 끌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시간 동안 촬영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생이롭고 시원하고 폭포수가 굉음을 울립니다. 주변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고함을 질러도 그 폭포 소리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쏟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옆에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바쁘신 분은 하셔도 괜찮은데 시간 좀 되시면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서 올라간 그 산 능승에서 제가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서 좀 더 올라가서 찍어봐야 되겠어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 오겠습니까? 사실 두 번째 갔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해서 내 연산에 연산폭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어봅시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내연산에서 연산폭포 주변의 기암괴석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저것이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은 저렇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를 줬습니다. 배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생이롭습니다. 저렇게 여름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곳이 바로 폭포와 계곡입니다. 야, 너무 멋있습니다. 주상철인가? 뭐요, 이게? 너무 아름답네. 여기가 금강산이요, 소금산인가? 해금강도 아니고, 온갖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휴식을 만들어서 연산폭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폭포 주변에 있는 것
경치들을 다시 사진으로 한번 쭉 스크랩 해봅니다. 지나간 거, 아, 보세요. 바로 앞에, 연산폭포 앞에 있는 바위, 기암괴사, 황소대, 신선대, 다 있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폭포 위로 올라왔습니다. 폭포보다 높은 쪽으로 올라와서 폭포 아래를 찍어봅니다. 사진으로, 카메라로. 아, 위에 저 저쪽에서 내려오는 저 폭포가 30m 높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를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폭포, 연산 폭포는 거침없이 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시간을 들였습니다. 내 연산에 12폭포 중에 7폭포까지 트레킹을 해봤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 야,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없어. 너무 더워서 나는 어떻게 한다? 이 왔다는 알탕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알탕을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저 만린고입니다. 제 거. 아, 벗어서 밑에도 이미 알탕을 했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물고기들 보세요. 제 난징구 위에 물고기들이, 피레미들이 엄청 엉기는 거 보세요. 저거 안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연산폭포 1폭포부터 7폭포까지 트레킹을 하면서 쭉 봤습니다. 주변의 경치를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등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연산 꼭대기를 직접 가야죠. 오늘은 트레킹으로 가능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합니다. 내 연산에 연산폭포 마지막 보고 내려갑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보행사로 내려오니까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내연산 보경사 계곡 12폭포 중 트레킹으로 가능한 7폭포까지 쭉 봤습니다. 캠핑장과 펜션 그리고 숙박업소 음식점까지 쭉 있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리고 음식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둠이 내리고